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바로 개미 컨텐츠인데, 여기 사진을 보는 것처럼 구독자분이신데 저한테 개미를 분양을 무료로 해주신다고 기증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려 4년 동안 키운 그런 개미 군체인데 이사하면서 저한테 주신다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좋아가지고 키워보고 싶어서 받으러 가보려고 합니다. 개미를 받아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호개미 테어파크 근황까지 연속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사육생활 하면서 가차 빠지겠다 생각하고 사육장을 많이 사뒀는데. 아,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우와. 와, 이거 진짜 이거 엄청 크다. 한번 이거, 아, 이게 손잡이구나. 우와, 이따가 봐야겠다. 인터넷 보니까 몇 년 기르신 것 같던데요? 네, 3년 넘었어요. 거의 4년 차시죠? 네. 와, 감사합니다. 잘 기를게요. 네. 처음에는 얘네가 네. 얼마나 했던 거예요, 군체가? 아, 우와. 이거 10년만 데리고 와서 다 키운 애들이에요. 아, 완전 처음 초기 군체로 해가지고 이만큼 키우신 거예요? 네. 와, 얘네 성장속도 엄청 느린 걸로 아는데. 아, 그래요? 얘네 진짜 잘 길러볼게요. 감사해요. 잘 길을게요. 와, 지금 받았는데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그래도 카카오톡으로 작은 선물을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서 직접 받아왔습니다. 와, 우선 개미 군체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우선은 얼떨결에 이 개미들이 좋아하는 용품들, 개미들에게 필요한 그런 용품들을 딱 받게 되었어요. 적단백질부터 트리알로스, 포도당, 적단백질. 와, 그뿐만 아니라 와, 너무 많은데? 이거 용품 먼저 잠깐 봐야겠다. 이거 횡재 한 거거든요? 저 이거를 굳이 다른 거 살 필요 없이 이 개미를 키우는 데 있어서 약 10년 정도는 끄떡없겠습니다. 와, 용품이 너무 많아. 와, 와, 하나 뜯어보니까 1층부터 4층까지 팬통으로 연결된 굉장히 좋은 먹탐장까지 굉장히 넓은 그런 사육장도 있고, 중간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통도 있고,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뭐 젤리부터, 이거 뭐야? 이것도 개미가 먹는 건가?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물고기 사료 같아요. 우와, 여기 엄청 많다. 보이시죠? 이분께서 이제 저한테 기증해 주신 분께서 개미에 대해서 이제 진심이셨는데 정말 아쉽게도 저한테 주시게 된 이유는 이제 이사 가시게 되면서 키우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하셔서 굉장히 좋은 분양자들을 찾아서 저한테 주신 이 대군체보다 또 다른 것도 많았어요, 보니까. 근데 다 무료 분양 다 하셨고 저한테 이것까지 해주셨다고 마무리해서 마지막에 다 주신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잘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개미 테어파크도 하고 있는데 이 짱구개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기르다가 만약에 혹시나 다시 기르고 싶으시면 그 원래 분양해 주신 분에게 다시 분양을 해드리는 걸로. 아, 이제 개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은 개미들이 엄청 많네요. 일개미들이 여기만 해도 한 100마리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먹탐장에는 우선은 벽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플로온을 보통 발라놓거나 식용유를 많이 발라놓는데 탈크가루도 발라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발려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볼게요. 어우, 사육장 너무 좋네. 네, 이 상태입니다. 이 개미 종류는 바로 짱구개미라는데, 이 짱구개미는 우리나라에서 개미들이 육식을 보통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 나온다 나온다. 나오죠. 씨앗을 먹고 사는 개미 종류예요. 그래서 집에서 굉장히 쾌적하게 기를 수 있는 개미 종류입니다. 전 일개미들이 이렇게 있고, 여길 보면, 오, 여기 여왕개미.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여기 지금 숫개미가 나왔어요. 이거는 바로 이제 생식개미인 이제 여왕개미, 바로 공주개미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온 건데, 얘네가 이제 결혼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인공적으로 이 짱구개미 결혼비행을 못하게 되면, 아, 이 숫개미가 나와도 말짱 두루묵인데, 우선은 인공 결비를 할 수 있는지, 결혼비행을 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애벌레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위에가 애벌레고요. 이거는 이제 씨앗을 이제 껍질을 까서 이 지방질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짱구개미들은 일명 수확개미라고 하는데 자연에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씨앗들을 자기들이 추수를 합니다. 이제 가을에 꽃이 피고 씨앗이 피고 그러면은 그 씨앗들을 모아다가 저장을 하는 그런 독특한 개미인데 이 씨앗을 이렇게 추수하는 이 수확을 하는 이유는 네 이렇게 씨앗을 모아두는데 이 씨앗에 있는 이제 엘라이오솜이라고 하는 지방질을 이제 얘네들이 먹거든요. 그걸 주로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자연에 있는 곤충들을 사냥해서 먹기도 하고 단백질도 이렇게 섭취를 하는데 이 주된 먹이는 씨앗에 있는 지방질입니다. 이야, 여기다 또 모아뒀네. 자,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신저왕 공주개미부터 해가지고 지금 군체가 꾸려진 지 약 4년 차이거든요. 얘네들이 성장속도가 좀 느린 편인데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기르신 거예요. 이 바닥에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이 노폐물들, 찌꺼기들이 달라붙어 있는 건데 오고 나서 집이 따뜻하니까 지금 습기가 차버려서 지금 좀 엉망진창이거든요. 우선은 이거를 제가 조금 하루 정도 조금 건조한 곳에다가 좀 잘 균일하게 두면 이 습기가 좀 사라지면 더 촬영이 쉽거든요.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하루가 지났고요.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시나요? 여왕개미가 지금 여기 두 마리가 있고 애벌레들이 엄청 몰려있네요. 이제 일개미들이 애벌레들을 지금 보살펴주는 건데 여기 이거 보인다. 이 짱구개미들은 특이한 점이 바로 씨앗에 있는 지방 덩어리인 엘라이오솜이라고 그거를 주로 먹는 주식으로 먹는 개미인데 와. 우와, 여기 숫개미들이 왜 이렇게 많아졌어? 여기 지금 날개 달리고 작은 애들이 숫개미인데 얘네들이 바로 생식개미 중 하나입니다. 얘네가 생겼다는 거는 이제 번식할 때가 됐다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숫개미들은 비행을 하고 다른 군체 개미들과 이제 합류를 하고 막 번식하고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선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군체를 저한테 선물로 주셔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잘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여기 지금 하나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 카나리아 씨들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카나리아의 씨앗인데 이거를 좀 주 먹이로 쓰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이제 먹이가 별로 없어서 이 카나리아 씨들을 넣어주면 애들이 이제 물고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여기 좀 남아있긴 하지만 얘네가 이제 약간 저장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개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씨앗을 넉넉하게 넣어주면 한 군데로 쌓을 겁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이사하면서 좀 충격이 있었는지 좀 많은 개미들이 탈락을 했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회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너네가 좋아하는 씨앗 여기 왔다. 그래, 이 정도만 줄게요. 그리고 얘네들도 씨앗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양한 씨앗을 주면 좋고요. 그리고 얘네들도 약간의 육식을 하긴 합니다. 아예 육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곤충의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먹기는 합니다. 4년 동안 일궈온 이 귀중한 짱구개미 군체를 저한테 선물로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가 잘 길러서 나중에 또 만약에 원하시면 다시 돌려드리는 것까지.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로 호개미 테어파크가 지금 엄청 번성해가지고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 열심히 매일매일 같이 관리해주고 하는데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여기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짜잔. 우선은 저는 여기를 일부러 좀 건조하게 다시 바꿔봤습니다. 이게 물을 제가 일부러 안 준 건데 왜냐면 여기 있는 먹이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이고 이제 확장할 때가 됐는데 먹이가 너무 많아요. 쓰레기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 쓰레기장으로 한번 써봐라 하고 물을 안 줬더니 바로 써버리네요. 영특한 녀석들. 굉장히 잘 먹고 잘 지내고 있고요. 심지어 여기에도 빼곡하게 여기도 빼곡하게 쓰레기를 쌓아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뭐 하는 거지 아시나요? 바로 여왕개미를 지금 고치해서 뜯고 있는 중이에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건 여왕개미를 이제 처형시키는 게 아니라 공주개미를 탄생시키고 있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걸 방금 보여드린 거고 여기서도 바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안 보이시겠지만 심지어 여긴 두 마리를 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바로 여기에요. 벌써 이 공주개미들이 엄청 많이 부화를 해서 와, 너무 꽉 차서 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잘 보면 날개 달린 공주개미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여기 또 이동한다.
자,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날개 달린 공주개미 엄청 많죠? 보이십니까? 가득 찬 거. 정말 많아진 겁니다. 지금 꽃게미 테마파크를 제가 한번 올리고 나서 그 뒤로 한 달 정도 흘렀거든요. 군체가 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군체가 한 번에 거의 10만 대군이 될 정도로 공주개미를 많이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꽃게미 테마파크를 계속 연장해서 이제 빵 늘려도 될 정도로 체제가 시스템이 잡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들이 먹이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이렇게 이틀마다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는데 이만큼의 양의 이런 껍데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말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여왕개미들은 여기에 들어가서 알 생산을 하고 계속 옮기고 있는데요. 지금도 안에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야, 개미들이 엄청 많이 달라붙어 있죠. 반투명해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여왕개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왕개미는 잘 보이지가 않네요. 얘들아 어딨니? 아무튼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물도 많이 빨아들였고, 오, 저기 바닥이 보인다. 아유,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 무술모예요. 그냥 애들이 잘 씁니다. 가려고 굉장히 많이 돌아가야 되는, 조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미들의 온도를 이해해서. 아,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와, 새로운 여왕 개미가 될 고치도 보이고 좋습니다. 야, 진짜 개미들은 보면 볼수록 신기합니다. 아, 이 호개미 테어파크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거대 병정 개미인데 머리가 굉장히 크죠. 이 미러검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럼 내장까지 싹싹 긁어먹어서 굉장히 알뜰하게 잘 챙겨 먹습니다. 아, 개미 키울 때 이런 게 좋아요. 저건 뭐지? 나무 껍데기가 왜 들어가 있지? 자, 아무튼 여기도 운동장처럼 잘 쓰고 있고, 또 습해지면은 또 쓰레기를 다른 데로 옮기고, 여기서 여왕개미도 키우고 막 난리 나더라고요. 와, 여기만 해도 100마리네. 어우, 저기도 쓰레기 다 쏟아놨네. 아, 그리고 저는 개미 사육할 때 가장 많이 주는 게 이 미럼 거절이 번데기를 많이 주거든요. 이게 애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얘들아, 냠냠해. 통째로 주더라도 애들이 턱이 작고 세밀해가지고 잘라서 잘 먹습니다. 와, 그리고 저 한 마리가 저 껍데기를 옮기는 거 봐봐. 힘이 장난이 아니야. 이 짱구개미와 이 호개미의 상반된 내용은, 호개미는 육식을 좋아하고 짱구개미는 씨앗을 좋아한다. 채식과 육식, 두 개가 나뉩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 잘라주는데 가끔씩은 이렇게 살아있는 미럼을 줘서 약간 사냥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얘네들의 사냥 본능을 일깨우는데 좋아요. 물론 그냥 잘라서 줘도 다 괜찮습니다. 가끔씩은 살아있는 것이 줘도 애들한테 좋겠죠. 가끔씩은 사냥을 하다가 전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에서 흔하게 이루어지잖아요. 물론 정찰하면서도 많이 밟혀서 죽기도 하죠. 제 생각에는 한 여왕개미가 2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지금 규모보다 2배 이상이 아닌 3배 이상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 호개미 테마파크 엄청나게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테마파크 만들 때 어떤 테마로 할지 댓글로 추천해 주시고,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유용한 그런 테마파크 추천해 주시면 제가 댓글을 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오늘 기증받은 그 짱구개미와 호개미 테마파크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뭐야? 미로?